안녕하세요. 광산들이고요. 오랜만에 오늘은 산들이가의 팝콘용 옥수수를 이용해가지고 팝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콘용 옥수수는 이렇게 종이컵으로 2분의 1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를 뻥 튀겨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먼저 후라이팬을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렇게 식용유를 한 스푼 넣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이 정도, 이 정도. 거의 색깔 표시도 안 나죠? 이 정도 조금만 넣고요. 그리고 이 소금을 완전히 기름에다 녹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녹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준비한 팝콘용 옥수수 반 컵을 이렇게 넣고요. 이 옥수수에다가 식용유를 입혀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면서 뒤적여주다가 이제 이게 하나씩 이렇게 뻥뻥 튀겨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튀겨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뚜껑을 닫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을 약불로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을 완전히 약불로 줄인 다음에 다 튀겨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는데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갖고 와낸 팝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종이컵으로 한 컵을 했더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이컵으로 반 컵을 하면 이렇게 딱이 휴게소에서 판한 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반 컵을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름을 좀 많이 입히면 이렇게 노릇노릇 맛있게 됩니다. 오늘도 산들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